KDBS 꿈을 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KDBS 꿈을 드림 라디오를 진행하는 69기 아나운서 최혜지 박혜림입니다. 벌써 봄이 가고 한 여름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야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름 계획을 정하셨나요? 저는 꼭 워터파크를 가고 싶은데요. 혹시 예지 씨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예쁜 옷 입고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름에는 빠질 수 없는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특히 친구들과 우정여행이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벌써 저희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학기는 단 네 번의 방송으로만 송출되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이 3화이고 다음 주 4화를 마지막으로 꿈을 드린 방송이 끝납니다. 너무 아쉽지 않나요? 네. 학우 여러분들께 다양한 꿈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4개의 꿈만 드리고 가게 돼서 정말 아쉬워요. 그런 만큼 오늘 방송도 더욱 힘차고 파이팅 넘치게 해야겠죠? 저번 방송에서 이번 학 꿈에 대해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바로 심리 분야입니다. 요즘은 심리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우울증과 인간관계 장애, 무력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정보와 해결 방법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맞아요. 저도 가끔씩 너무 무력할 때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진로가 꼭 심리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방송 듣고 좋은 해결 방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실게요.
쿨의 해변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셨는데요. 시원한 여름의 향기 느끼셨나요? 정말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고 신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심리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재능을 꿈으로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내 프로그램들과 그 활용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심은 금물인 거 아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라는 꿈을 가진 분들께 꿈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사람 간의 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센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그런 심리 능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초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워낙 심리라는 분야가 복잡하고 세밀한 만큼 계획적인 발판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한 재능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전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세종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방구석 상담실 1,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상담실 1은 단회성 비대면 상담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롭고 우울해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올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예민해져요. 와 같은 생각들을 하신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 전문가와 비대면 전화상담 1회가 진행되며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부터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방구석 상담실 2는 온라인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으로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도움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그럼 혜림 씨, 상담을 받아봤으면 이제 또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경험이죠. 심리 능력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 학교에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지 씨는 만약 심리 분야를 경험한다면 가장 먼저 무슨 경험을 해보고 싶나요? 만약 저라면 또래 친구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또래라고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전문가처럼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아직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지 씨 말대로 또래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요. 2020년 1학기 그린날의 마음 이음 1로 또래 상담 훈련 기초 과정인데요. 재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공감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래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5월 11일에서 6월 19일로 총 6주간 진행되는데요. 아쉽게도 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있으니 또래 상담자에 관심 있는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관련 정보로는 그린날의 마음이음 2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래 상담 훈련이지만 심화 과정으로 상담센터 또래 상담 이수자이거나 교내 멘토링 이수자 혹은 고등학교 솔리언 또래 상담 이수자 마지막으로 심리학 관련 과목 이수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리학 관련 해당 과목은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심리학의 이해, 인간관계 훈련,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이 있습니다. 또 2020년 1학기 너의 마음이 들려라는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와 전화 해석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나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나를 찾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지 씨, 설마 관련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학교는 정말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걸요?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마음 통통통으로 자기 이해 집단 상담입니다. 감정 및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자기 이해 집단 상담이며 10명 내외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감정 정화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열리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이 지난 후 한번 도전해보기로 해요. 그 외에도 세종학생상담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자존감 집단상담 나답게 살기, 대인관계 집단상담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 토담토담, 1, 2학년들을 위한 멘토링 그린날의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니까요. 그럼 예지 씨, 다음 관련 직업 소개를 앞두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정보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 잠시 노래로 휴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Here we go. 여기서 말 지금 라디오를 켜. We'll now want a favorite song. Hey, turn it up. 뜨거운 리듬 이끄는 대로 try. 눈이 부신 여름 속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어딘가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앞서서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심리와 관련된 직종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혜림 씨, 전문가 못지않은 심리 능력을 가진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저는 심리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흔히 아는 심리상담가나 중고등학교 심리선생님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상심리 전문가인데요. 왠지 말이 어렵죠? 임상심리 전문가는 다각도의 심리 영역을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경증에서 중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교육을 제공하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물론이고 신경과, 재활의학과, 암센터 등 여러 병원 방면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 및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윗센터, 아동성폭력점당센터인 해바라기센터, 병무청, 보호관찰소, 가정법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소속되어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리클리닉을 개업하여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정말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람 마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크고 그것을 배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임상심리 전문가는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심리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있는 순간에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미래엔 많은 영역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찾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갖춘 심리 능력은 자신을 사회의 유망한 인재로 자리 잡게 할 특별한 재능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가치는 자신 안에 갈고 닦일 준비가 된 원석 상태로 존재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의 재능을 능력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저희가 드린 세 번째 꿈 어떠셨나요? 오늘은 심리 능력에 자신 있는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꿈을 드렸습니다. 예지 씨,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꿈을 드릴 예정이었죠? 아직 시청자분들께는 비밀인데 살짝 알려드릴까요? 다음 방송은 봉사에 관심 있는 꿈나무이다. 다른 건 몰라도 봉사 정신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꿈을 드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린, 최혜지였습니다.